한 마리만 더 따봐, 그러면. 쭈꾸미도 있잖아, 쭈꾸미. 아, 쭈꾸미. 왔다, 왔다, 김PD 왔다! 김PD! 달달한다, 달달한다! 왔다, 왔다, 왔다! 오, 오, 예! 3년 6개월 만에 바로 입질, 야, 오! 세 잡으면 뭐 여섯 마리 잡으면 안 되나? 빨리 요만한 거. 아, 근데 진짜 지금 도날이 천이 맞긴 맞나? 맞다. 에이, 바람 쐬러 간다니까. 아, 삼겹살도 없다며요. 아, 뭐라도 건져 올리면은 준비는 다 돼가 있다. 햇반 있제, 김치 있제, 땡초 있제, 쑥 있제. 야, 쑥도 다 그냥 캐놨다. 아직 캐놨다고? 예. 아무래도 오늘 낚인 것 같은데. 에헤이 참. 받아본 지 오래됐지요? 참 오래됐지요. 아, 그 난 오늘 삼겹살 뭐 배우고 싶고 뭉쩍해가. 그 호캐가 내가 아침에 잘 안 일하는데 원래. 아. 이게 생활 낚시입니다. 이게. 네. 잘 거 다 자고. 아, 아침을 못 먹는데. 바닥 해장국 한 그릇 또 묵고. 여유 있게. 아니, 근데 내가 아시는 프로님은 오후에 나가는데. 아, 그거는 진정한 프로네. 와, 그건 자, 그건 아는 게 아닙니까? 그거. 포인트 알고, 물때 알고, 고기 알고. 그래도 우리는 행복합니다. 자, 서울이나 저 위에 그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그, 아이고, 잠 못 자고, 그 밤새 달려 내려가지고, 그, 어째 그 바다가, 가가, 개기 한 마리 낚아먹기라고, 그, 고생, 고생하는. 도달이 잡으래요. 그, 예, 아이고, 참. 야, 근데 나 지금 진짜 도다리를 잡으러 가는 거는, 내 낚시하고 처음이다. 와, 이거야. 내가 있으면 뭐 더다 낚시, 해라. 이불로 안 갈 거 아닙니까? 아니, 나는 이 꼭꼭꼭 하는 거 없으면 안 하거든. 재미가 없어가. 아, 더다리 꼭꼭꼭 해요. 오늘 내 채비를 해줄게. 아, 꼭꼭 해요? 예, 하지. 그거 채비하겠다는 나름이라니까. 근데 뭐 요만한 게 꼭꼭 해봐야 얼마나 꼭꼭하겠노? 아이, 그 낚싯대로 그 얄팍 쓰면 되지. 그래, 내 안 하는 낚시 문어 안 하잖아요. 근데 또 문어 낚시 하는 사람들 물어보이긴 해. 뜯는 맛이 좋다카네, 그. 뜯는 맛. 하여튼, 맛은 다 있는 기라고, 뭐. 둘이 또 오시는 내, 저, 손님 한 분은 다리를 한 개 탁 올리는 그 무게 느낌하고 나머지 두 개를 한 개 탁 걸칠 때 느낌. 그 느낌이 또 틀리다카네. 아니, 그걸 느낀다고? 당연하죠. 말도 아니다, 이거. 아, 진짜 느낀다니까? 하여튼, 낚시꾼들. 아니, 이제 다리 두 개를 올리는 걸 갖다 느낀다니까. 그럼 세 개까지 기다리면, 아, 그때까지 기다리면 숨 넘어간대. 진짜 말도 아니다, 씨. 그럼 문어 이래 올리는가? 턱 이래. 진정한 문어 낚시꾼들이 프로라니까. 이걸 갖다가 물속 그 10m 넘는 데서 이걸 느낀다니까. 그럼 문어 낚시꾼들 그 10분 보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진정한 낚시꾼이라니까. 야, 그 양반들은 낚이 때도 진짜 좋은 거 쓰는가 봐. 아, 낚이 때 좋은 거 쓰겠죠. 아무래도 그 감이 좋아야 되니까. 물렁물렁한 거 쓰면 그 느끼겠습니까? 일단 나중에 가보시면 아는데, 일단 채비는 제가 몇 가지 종류를 준비해 갑니다. 예, 그냥. 근데 오늘 도다리밖에 안 묻대요. 아니죠. 그 물 밑에는 꽉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낚시를 해야지. 물 밑에는 뭐든지 꽉 있다. 뭐든지 올라오겠네. 예, 그렇죠. 안 해본 도다리 한번 해볼게요. 야, 진짜 나는 도다리. 한번 해보시고 그래. 낚시는 그렇게 주로 도다리 드시는 거 좋아하시는데. 환장을 하지 또. 아아 도다리 좋아하십니까? 아, 고기는 진짜 맛있지. 야. 예, 근데 비싸 도다리가. 비싸요 이제. 사물나무. 예. 국민생선 아니라니까 예, 도다리도 이제는. 누가 국민생선이라도요? 그 비싼 거를. 우리 어릴 때는 야 도다리 저 미국 길때 도다리 그 미국 길이 먹는데. 저거 뭐 하나 묶어 하자. 아침 식사 됩니다 해놨네. 오 됐어. 이 여유 아 얼마나 너 여유 있게 아 낚시는 이래 된 길이래. 응? 왜 이리 와? 응. 아. 새벽에 바람부터.
나는 그런 편대 가져왔는데. 아이고 용왕님 왔습니다. 아니 그 네모키인데? 알지? 뭐라 가요 지금? 알지? 아니, 오늘 도다리 아니 오빠 다섯 마리 마 자 알지? 이거 내 닝기는데 이거 저 보니까 지금 그 쳐박기도 하네. 반을 세 개 묶어줄게요 내가. 아이 참 일명 꼬라박기 묶음추 삼봉. 꼬라박기 저번에 약간 꼭꼭하지 싶은데. 아니 내가 한 마리 네. 한 마리가 얼마 그 부르면 오세요. 내 손맛부터 해드릴게. 안녕하십니까. 낚시하는 사람 대서입니다. 오늘은 봄에 전령사 도다리 잡으러 왔습니다. 날씨는 너무 좋습니다. 이 오랜만에 지금 한 3일 정도 주의보 내려가지고 바람이 땡땡 불었었는데 오늘은 날씨가 기똥차게 좋습니다. 오늘은 저기 원전 앞바다 마산 앞에 끝에 섬이죠. 원전 앞바다 왔고 저기 저 칠천도 그제 칠천도가 보이고 중간에 너무 잔잔한 이 바다에 봄 도다리 낚으러 왔습니다. 탁탁한 도시에서 한번 이래 저희들 저 촬영하시는 거 보시고 스트레스 확 풀고 그냥 막 별 거 있습니까 사는 게 시원한 그림 한번 만들어 주겠습니다. 오늘 마음껏 한번 보시죠. 가시죠. 출발. 이거 한 열 번이나 흔들고 잘 네. 들면은 입질 한번 하거든요. 편질 해가지고 감으면 되는데 감을 때는 네. 그다음 감으면 소리 나지. 잡고 감았어요. 이 누르면서 감으면 돼. 네. 누르면서. 어렵네 이거. 그 어렵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래 어려운 걸 갖다가 이게 우리 보고 잡으러 간 게 되나? 아이고, 아니 우리 뭐 베이트 쓰는 것보다 더럽노? 아 베이트가 장난이지 이거 그 아, 눌러고 가보세요. 깨끗하면 고기 도망가요. 지금 뭐 도다리 채비는 기본적으로 뭐 옛날부터 하던 그 방식이 그 줄낚시라 그러죠. 배에서 오른손 들었다 왼손 들었다 청겨 올려 뺏겨 올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채비를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낚싯대로 한번 이 도다리를 유인해 보겠습니다. 딴 거 없고요. 그냥 막 채비가 지금 다 시중에 판매하고 있습니다.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고 그럼 낚시는 뭐냐면 낚시꾼은 낚시로 잡아줘. 낚시로 잡아줘. 낚시 손맛이 콕콕콕콕콕콕 하는 이거 손맛 이렇게 가야죠. 뭐 요가실 분은 요가실지 몰라도 그러면 밑줄에 본전 아니겠습니까? 일단 해보는 거죠 뭐. 고기 잡히고 안 잡히고 하는 거는 고기 마음입니다. 배 주위를 살살 훑어본다마. 한자리 고수하는 것도 좋지만은 뭐 한 바퀴 뺑 돌려보는 거죠 뭐. 어차피 뭐 복골복인데 뭐. 부진한 사람만이 조감물이 좋다. 오늘 삼겹살 한 입에 따라 오신 우리 저 석진 씨도 고생 많습니다. 요래 통통 때리다가 살포시 들면 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해야 되는데 이거 아 요거 아이고 왔다. 왔다. 진짜? 진짜? 왔다. 진짜? 왔다. 도다리가 왔구나. 진짜? 어이. 오, 출다. 오, 왔다. 오, 우와. 우와. 오, 예. 우와. 왔다. 왔다. 봄 도다리 원래 처음 해봅니다. 낚시 이거 야 입질 감 잡았어요. 석진씨 입질이 어때요? 우리 낚시하는 습관 있잖아요. 더더더더더 더더더 했다면 상기 뿐네. 아 선장님한테 욕 먹었어요. 아. 상기 땄고 상기 때까지 뭐 했냐고. 아니 그 오늘 뭐예요 두 분은? 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뭐 잡으러 왔어요? 아. 업접어 네? 게스트 업접어. 아니 뭐 잡으러 왔냐고 두 분은? 고꿈을 바람으로. 아니 낚시를 왔으면은 계기를 잡아야지. 아 실력이 미천한지라. 아, 이 처음 오신 분이 에이스네. 아 참네.